오늘 특강 주제는 사주속성 학습법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도파민 대충령어, 도파민 대충령어 오쌤입니다. 오늘 특강의 주제는 사주속성 학습법인데요. 뭐 사주에 영어를 속성으로 배운다 하면은 별로 믿겨지지 않는 얘기인데 실제로 뭐또 그런 방법들도 있어서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대충 영어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주만의 뭐 듣기나 말하기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가져와서 물론 사주만의 영어를 완성할 수는 없지만은 꽤 영어의 듣기와 말하기 변화를 가져와서 어떻게 독립을 해서 영어를 할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충령어와 뭐 관련된 뇌 학습법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요. 청각을 통한 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이네 가지 책은 소청하고 관련된 책이고요. 청각뇌는 일본의 의사가 쓴 책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못하거나 뭐 학습 장애나 심지어는 면역 저하도 청각과 관련이 있다 그런 책입니다. 청각뇌라는 책좀 재미있게 읽어서 여기다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청하고 관련되는 책 중에서 대표적인 책이 여기 지금 우상단에 보이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좋아지는 책 해가지고요. 다나카 다카키가 쓴 건데 한국에 이제 소개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2탄 다나카 다카키가 쓴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속청이 기적을 부른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이 속청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취업도 하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올리고 했던 그런 경험담을 써놓은 게 이제 속청 독서라는 책인데 김유수라는 한국인이 이제 지은 책입니다. 저는 2009년에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꽤 좋아했고 대학에서 이제 중고를 전공했고 공무원 하면서 북경하고 홍콩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도 해봤고 해서 영어도 꽤 하는 편이고 중국어도 좀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을 다 구사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 듣기도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영어를 어지간히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늘 영어 듣기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는데. 이 속청이 기적을 부른다라는 2009년에 이제 속청, 영어 속청, 속청 영어를 통해서 영어 듣기가 획기적으로 좋아졌는데, 5년 전에 제가 대충 영어를 시작하고 나서 이 속청이 기적을 부른다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 속청이 기적을 부른다라는 책에 보면 한국어 속청을 하는데 놀랍게도 영어가 잘 들린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꽤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서 있습니다. 오늘은 사주 속성 학습법인데요. 뭐 절대음감 훈련법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절대음감 훈련법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꽤 의외의 그런 그 연구 결과입니다. 절대음감이 선천적인 줄 알았는데 후천적으로 가능하다 그런 거고요. 여기서 후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훈련법을 일본인이 만들어서 일본 심리학자 사키바라 아야코가 만들어 가지고 이 연구 결과를 2014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절대음감은 굉장히 선천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고 대단한 재능으로 생각을 했는데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 훈련이 하루에 불과 10분도 안 걸리는데 물론 1년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하루 공부 시간은 10분밖에 되지 않았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오늘 주로 이제 이야기해볼 것은 이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으로 이미 검증이 돼서 활용하고 있는 학습법입니다. 이 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알아보고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영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개하고 그러면 대충 영어에서는 어떻게 해서 4주 만에 영어 듣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지, 그 다음에 말하기는
두 달, 세달 만에 영어를 좀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KBS 이제 다큐에서 나온 내용을 이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의 뭐 스토어스턴 초등학교의 윌슨 교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난독증 학생이 있습니다. 난독증 학생, 이 학생이에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스페인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못 읽는 거예요. 미국인이 영어를 잘못 읽는다고 하면은 미국 본토인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영어를 못 읽는다면 난독증인데 얘는 외국인이죠. 한국인처럼 외국인인데 외국인인데 이제 영어를 당연히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난독증 아이들과 같이 방과후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영어를 얼마나 싫어했냐고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 이그 4주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영어 책 읽기를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했느냐? 책을 읽으라고 시키면 책을 거꾸로 들고 읽을 정도로 영어를 싫어했는데, 4주 음소 훈련을 받고 나서는 집에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영어 책을 읽을 정도로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상전벽해죠. 근데 그 훈련이 여기에 논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논문 내용의 노란 부분을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건데요. 뭐, The result of the study reported here are contrary to this expectation, showing that uncharacteristically rapid growth of approximately 2 years in receptive speech and language abilities can be achieved by LLI children over a training period of only 4 week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놀랍게도 난독증 아이들을 대상으로 불과 4주 교육을 했는데 2년 정도, 대략 2년 정도 공부한 효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표가 되고 또 효과가 있어서 미국 교육부에서 뭐 4천 군데, 지금은 6천 군데가 넘었다고 그러는데요. 6천 군데 이상에서 이미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왜? 미국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이민 온 아이들이 영어를 못하면 학생들은 학교 교육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나고자기가 되게 쉽고 성인들은 미국에 이민 왔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데 영어가 안 되면 또 일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영어 교육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물론 원어민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려고 못지않게 정부 차원에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법이 여기 보면 미국 교육부 지정 4,200여 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임즈에도 그 학습법이 소개가 된 거예요. 근데 보면은 Retraining Your Brain이라고 돼 있습니다. 당신의 뇌를, 여러분들의 뇌를 다시 훈련한다라는 뜻이죠. 트레이닝이 훈련인데, retraining your brain. 이 학습법은 어떤 학습법인지 조금 살펴보면은 음소 훈련입니다. 음소 훈련. 음소 훈련이라는 것은 음절이 있고 음소가 있는데 음의 최소 단위죠. 음의 최소 단위. 네. 음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잘 듣게 하는 거죠. 이를테면 난독증한테 난이라고 하면은 난독증은 나 니은 아 니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독이라고 하면 디귿 오 기역 초성 중성 종성 이게 하나의 음소인 겁니다. 초성이 음소고 중성 오가 오가 독에서 디귿 오 기역 이 각각이 음소예요. 이 음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발음으로 나는 거죠. 드, 오, 옥 해가지고 독 이렇게 되는 거죠. 언하면 언, 두 개의 음소로 되어 있는 거죠. 마치 원자 두 개로 분자가 형성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 분자가 H2O잖아요. 그러면은 원자에 해당되는 거죠. H. 수소하고 수소 두 개하고 산소와의 결합이라고 하는데 수소하고
산소가 원소, 음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소 훈련을 통해서 컴퓨터로 음소 훈련을 하는데요. 방송에 나온 걸 보면은 듣기 훈련을 하는 거죠. 놀랍게도. 근데 듣기 훈련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여기 제스민 모리고 하는 얘기를 보세요. 제가 스페인 사람인데 영어로 말하는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했어요. 네. 훈련은 음소 훈련, 듣기 훈련, 음의 최소 단위를 듣는 훈련을 했는데 그 결과는 영어를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얘는 그런 건 어린아이니까 뭘잘 모르니까 그냥 말하게 돼서 좋아 이렇게 한 거예요. 말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영어 책을 지질이 거꾸로 뒤집어 놓을 정도로 싫어했는데 가족들을 모아놓고 영어 책을 읽을 정도로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증상은 영어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읽기 싫어하고. 근데 치료는 어떻게 했느냐? 음소 훈련, 듣기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도 음절이 아닌 음소 훈련을 통해서 소리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을 건드린 거죠. 그렇게 됐더니 듣기가 당연히 잘 됐겠죠. 듣기가 되고 나니까 그 결과 말하기가 잘된 겁니다. 얘는 그냥 영어 말하기 훈련한 걸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 교장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영어 책을 잘 읽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영어 책을 잘 읽는 아이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난독증 글을 못 읽는 학생들이었지만 음소 훈련을 해가지고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되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책을 읽을 정도로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대충 영어에서도 그런 비슷한 훈련을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하느냐? 그냥 한국어 속총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어 속총.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예. 한국어를 빨리 듣는 속총을 통해서 놀랍게도 영어를 듣게 됩니다. 영어를. 네. 어떤 훈련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어 속총, 영어 귀를 만드는 한국어 속총 훈련입니다. 두 배속 승자로 가는 길 승리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 첫걸음이 결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강한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결의를 갖고 목적을 이룹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는 일이었으며 울분의 인내로 확실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나는 스스로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50%도 99%로 아닌 100%의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표를 명확히 기억하고 매일매일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일은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자신이 걸어야 할 길과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결코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세운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표현한 말은 강인함, 고집, 결단력, 착실함, 확고한 결의, 강한 끈기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승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은 세 배로 빠른 세 배속 똑같은 내용을 세 배속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 특권이 표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큰 표시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목적을 이룹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으며 의뢰의 인내로 확실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나는 스스로 세전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50%도 99%도 아닌 100%의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표를 명확히 기억하고 매일매일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일은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정합니다. 이런 결단을 결코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세운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합니다. 나 자신의 정확히 기억하는 말은 고집, 결단력, 확실함, 끈기, 한 끈기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4배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0초입니다. 네, 배속. 승자가 온 길. 승리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 특권이 표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한 표시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기회를 갖고 돌립니다. 나는 그 흐름이 없으며 불과의 인내로 확실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나는 스스로 세운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동함을 늦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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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대비스를 사고 있어요. 안 쓰지만 난 마침 이건 주가자 스스로 가야 되며 난 지인 때까지와 나라의 말을 수 없잖아. 난 그 날 들고 가게 되지 않습니다. 난 응시하고 수승부과 일을 쓰기에 은이 되느냐. 마침 내 기간에는 흥흥 오직 흥흥 즉 흥흥이 흥흥이 없습니다. 난 스스로 무슨 건지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키기 때문에 생각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두 배, 세 배, 네 배 듣는 게 이제 숙청인데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책, 숙청의 기적을 부른다에 보면은 한국어 숙청을 하되 영어가 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분이 뇌신경과 전문입니다. 신동선 대표인데 용인 도립 정신병원의 신경과 과장으로 있고요. 4년 전에 대충용어 저하고 이제 교육 모임에서 알게 돼가지고 한국어 숙청을 하게 됐죠.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좀 전에 보여드린 승자로 가는 길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영어 귀가 뚫리고 나서 후기 이렇게 써줬습니다. 처음에는 초음파처럼 들리던 내용이 서서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글 빨리 듣기만 했는데도 영어가 더 잘 들리는 신기한 느낌이 들리기도 합니다.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추정컨대 뇌신경과 전문이니까 한국어만 들었는데 영어가 잘 들리는 것에 대해서 뇌신경과 전문의로서 이제 의견을 한번 낸 겁니다. 추정컨대 한글 숙청을 하면서 한국어를 빨리 듣기를 하면서 미세한 발음에 대한 뇌신경 연결이 발달되고 이를 이용하여 영어 발음을 구분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거죠. 한 달을 하루 20분 정도로 훈련하고 면 향상도를 체크합니다. 주토피아, 디즈니 만화영화죠. 디즈니 만화영화 주토피아로 들리는 부분을 측정합니다. 요겁니다. 한번 영어 들어볼까요? Predator and prey alike live together in peace and harmony. Hi, I'm Jenny, your new neighbor. Yeah, well, we're loud. Don't expect us to apologize for it. CPD's first rabbit officer. 네, 뭐 만화 영화지만 듣기가 쉽지 않죠. 말이 빨려 그래가지고. 이분은 영어를 좀 하는 분이에요. 영어 회화도 가능하고 기초가 있는 분이어서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은 신데렐라 초급으로 하고요.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요거 중급까지 같이 합니다. 중급에 해당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30-40% 정도 들렸다는 겁니다. 대충 영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근데 한국어 속청, 아까 보신 들어보신 그 한국어 속청 2-3-4배속만 한 달 들었더니 이 주토피아 만화 영어가 처음에는 30-40% 정도 들렸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60-70% 두 배로 향상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80-90%, 90% 이상 뭐 서너 달 됐을 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속청을 하면 저런 게 좋아지는지를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속청 독서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속청을 하면 아까 다나카 아카야키 속청 뭐 얘기 나옵니다. 속청의 효과의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베르니케 중추가 활성화된다. 이게 이제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하고 관계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학습 능력하고 관련된 전두엽을 강화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빠른 속도로 들으면서 몰입이 되기 때문에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도파민 대충영어라고 이제 브랜드 앞에 도파민을 붙였어요. 도파민 대충영어. 속청 연습을 하면은 이렇게 뇌에서 언어하고 관련되는 학습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훈련이 되게 돼서 놀랍게도 영어를 잘 못 듣는 귀에서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귀로 바뀝니다. 여기서 조금 관련되는 걸 한번 하면 제가 이제 그 빅데이터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게 미드는 단 350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책인데 섹스 앤드 시티라는 미드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렌즈라는 미드를 빅데이터 컴퓨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80%는 350단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는 12,000단어 또는 프렌즈는 15,000단어나 되는데 80%가 350단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한국에서 초등학교에서 배운 단어가 800단어,
중학교에서 배우는 데가 1,500단어, 뭐 고등학교에서는 5,000단어 그 정도 배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초등학교 과정의 영어 단어가 800개인데 그거의 반도 안 되는 350개가 미국 사람들이 보는 미국 드라마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더 놀랍게는 50%는 이 50단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50단어가 보일 텐데요. 이 50단어가 미드의 5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들려도 미드의 50%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Sex and City를 직접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자막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이 50단어가 50%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틀어드립니다. 1분입니다. I'm telling you, we almost broke the bed. You can't break a bed. What does the stallion do for a living? I'm not sure. Huh. Hey, does he go to Mickey Mantle's? Got me. How can you not know anything about him? You slept with him. I fucked him. He made me come 6 times. Good enough for me. Stop it. Why do you always have to talk about sex like that? Because I can. Okay, girl, simmer down. Mommy hasn't had her caffeine yet. I can't take this anymore. Oh, hey, for Thomas. Sex is something special that's supposed to happen between two people who love each other. Or two people who love sex. Oh, my God, you're such a... A what? What am I, Charlotte? When are you going to learn that you can't just sleep with everything that comes along? Hey, Mrs. Softy, at least I'm getting laid. And you can forget Samba. That girl needs a stick out of her ass and a dick in her coochie pronto. Am I right? Not getting involved. I'm with her. You know what? I don't need this. Maybe you guys should forget Samba too. Sex and the City라는 아주 뭐 흥행에 성공했던 미국 드라마죠. 저도 많이 봤었는데 놀랍게도 이게 전체가 12,000단어인데 81%가 350단어, 50%는 49단어입니다. 그런데 50% 50단어로 편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0단어가 안 들린다는 게 영어가 안 되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들리는 귀로 바뀌면 이 50단어 다 아는 단어를 듣게 되는 것이고 80% 초등학교 영어의 반에 해당되는 350단어를 뭐 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들리게 되면 영어가 비로소 흡수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2년 전에 대충 영어 강사 과정으로 들어갔던 분인데요. 당시 65세였고 지금은 67세죠. 이분도 한 달 동안 한국어 속청만 했는데 영어도 듣기가 좋아졌는데 이분은 영포자이기 때문에 주토피아라는 게 아니라 쉬운 신데렐라를 가지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 얘기. PPT를 공유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군가의 비상문이 되고 싶은 김상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의 교장으로 퇴임을 하고 아주 즐겁게 그리고 이런 상황을 너무나 감사히 생각하면서 현재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쩌다가 65세 영어를 시작했는지 저도 전혀 퇴임하고 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제가 영어 강사를 할 거라고는 눈꽃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학교 교과목 중에서 제일 싫어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는 공부하면서 저에게 열등감, 컴플렉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강사를 뛸 거라고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는 좋은 도구를 만나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과 또 이렇게 얼굴을 또 마주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제가 이 대충 영어를 시작한 이유는 말 그대로 이렇게 대충 하라고 해서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럼 쉽게 쉽게 해도 되겠구나. 그거 내세우는 게 대충 해라, 외우지 마라, 짧게 해라. 너무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열심히 해라, 철저히 해라, 어? 그리고 끝까지 길게 해라 막 이러면 저는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내세우고 있는 그 디스플레이어가 대충 해라, 외우지 마라, 짧게 해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헤이면서 그냥 설렁설렁설렁 대충 해도 뭐가 되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더 좋은 건 한국어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 한국어는 내 전문 분야인데 제가 사실 교직 생활에서 전공은 저 교육 심리를 했지만 부전공을 제가 한국어를 해갖고 한국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 영어를 하는데 한국어 속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내부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도 영어가 늘까 하고 이제 신나게 이제 재미있게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어 강사 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영어 강사 이 교육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수료하게 된다면 내가 영어 강사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니까 아니 왜 내 인생에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나 하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하면서도 또 너무나 기분 좋은 그런 하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영어 강사가 된다면 그동안 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면 69년도예요. 69년도인데 19년도에 제가 홍콩에 1월에 코로나19 사태 이제 시작하기 전에 19년 1월에 홍콩을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여행을 다닐 때만 이제 간간이 영어를 썼는데 그때도 부담스러웠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시간을 보니까 50년을 제가 영어를 했고 전반부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한 30년 동안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 직장 생활 하는 동안은 영어를 어떻게 좀 해볼까 해서 또 하는 일이 영어 관련된 일이 좀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분은 영어가 콤플렉스였고 또 65세니까 지금 67세이시니까 그 당시에 영어 회화 교육 같은 게 잘 안 돼 있었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또 영어가 콤플렉스였고 그랬던 분인데 한국어 소청을 2021년 4월 2020년 9월에 이제 강사 과정 10월에 처음 했던 것 같은데요. 9월 1일 날 네, 대충 영어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원더풀 투나잇이라는 팝송, 그 다음에 신데렐라라는 영어 통화. 좀 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여줬던 주토피아 만화 영어를 하지만 이분처럼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신데렐라를 가지고 합니다. 신데렐라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또 쉽게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쉽게 편집을 해놓은 신데렐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9월 1일 날 들어갈 때 측정을 했더니 신데렐라가 40% 들리고 이해는 한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데렐라 같이 쉬운 것도 20%밖에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포자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한 달이 지났죠. 한국어 속총과 쉐도잉 훈련 이런 것들을 한 달 하고 9월 28일 날 재측정을 했습니다. 영어 훈련한 게 아니에요. 한국어 속총 훈련만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영어 훈련을 전혀 하지 않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측정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더풀 투나잇이 5%밖에 팝송이 안 들렸는데 50%가 들리게 됐어요. 이해도는 빵프였는데 이해를 좀 하게 됐어요. 일단은 이해도는 들리는 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이해도는 조금 생긴 거죠. 신데렐라를 보면은 40% 들리던 게 반이 채 안 들렸는데 거의 70% 정도가 들리게 됐고 이해도는 20에서 40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네, 영어를 좀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별게 아닌데 영어를 못하는 영포자였기 때문에 신데렐라가 70% 들리고 20% 거의 이해되는 게 없었는데 40%까지 이해가 됐다는 거죠. 영포자들도 귀가 이렇게 바뀌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어의 50%, 성인들이 쓰는 영어의 50%가 50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신데렐라가 70% 들렸다는 건 한 100달러, 200달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 정도 이해가 됐다는 거죠. 네. 이게 대충 영어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4주 만에 속성 학습법인데 4주 속성 학습법인데 미국 초등학교에서 논문 결과에 의거해서 미 교육부에서 4천 군데 이상 초등학교에서 채택돼서 사용하고 있는 음소훈련법 놀랍게도 2년 공부한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국어 속성을 30분씩 한 달 하는데 영포자 65세의 영포자도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놀랍게 대충 영어 과정이 뭐 단과 과정, 속성 과정, 뭐 오픽, 토익, 스피킹, 원어민과는 그런 과정이고요. 일반 과정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과정입니다. 6개월, 120만 원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제가 하는 직관 과정이 있습니다. 뭐 속성 과정, 4주, 4주 이런 것도 있고요. 기본 과정은 역시 6개월 과정이고요. 심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원 강사나 학원 원장님 또는 공부방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뭐 프로 과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강의 내용은 요거로 하고 질의응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